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레이크프론트 산책로에 차량이 전복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 중이던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월 대선을 위한 우편 투표가 급증함에 따라 대선 당일 개표 결과가 최종 집계치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위생 규칙을 위반한 5개 음식점과 클럽에 대해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노동절을 맞아 금요일인 오늘부터는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긴 연휴 때마다 예외 없이 코로나19 수치가 급증해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KBC 뉴스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시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위생규칙을 위반한 5개 음식점과 클럽에 대해 폐쇄 조치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노스 시세로 에비뉴 3402 블럭 지점의 JL 라운지는 자정인 없는 시간까지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두 번의 경고를 받은 뒤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 센트럴 에비뉴에 있는 그로타 레스토랑 또한 같은 사유로 문을 닫게 되었으며 스토니 아일랜드길 위치한 패밀리 댄 67번가의 비지 스포츠바 모두 위생 규칙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카고시는 현재까지 9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7곳에 위반이 적발돼 14건의 경고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레이크프론트 산책로에 차량이 전복됐다는 신고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 중이던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경 벨몬트 인근 산책로에 한 차량이 전복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2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레이크쇼 드라이브에서부터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업타운 지역에서 레이크쇼 드라이브를 건너다 차에 치인 한 노인이 숨지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지난 수요일부터 실종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서 사망한 노인은 어빙팍 거주 88세 남성 레이날도 소리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노인은 치매 증세가 있었으며 지난 2일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오후 레이날도가 집을 나선 뒤 돌아오겠다는 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댄 라이언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충돌 및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측은 63번가와 스카이웨이 입구 근처에서 총격이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정황과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은 맞은편에 있는 차량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피해자 측의 차량에 총격이 가해질 때 차 안에는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조수석에 탑승한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자 차량은 조수석 쪽에 최소 20개의 총알 구멍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번 주 두 번째로 발생한 고속도로 총격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대학들은 학교 개강 후 교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수를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일리노이 대학 50여 곳과 일리노이 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 50여 곳에서 1만 7천 명 이상의 확진 판정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수치는 온라인으로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하지 않은 대학 32곳 또한 포함돼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 주내 대학에서만 어제 기준 2,752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북서 인디애나, 동남 위스콘신을 포함한 시카고 지역에서는 90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을 학기가 시작된 후부터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대학들의 대처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위한 우편 투표가 급증함에 따라서 대선 당일 개표 결과가 최종 집계치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해 대선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지만 우편 투표까지 포함한 개표가 완료되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의 개표 작업이 속도를 내며 개표 완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미국은 우편 투표 유효일에 대한 기준이 주마다 달라 대선일에 발송해야 했다는 우체국 소인만 찍혀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538명의 선거인단 중 167명을 더 확보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선거인단 확보 우위가 83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실업률이 8.4%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실업률이 8.4%로 집계되어 있다고 밝히며 전월 10.2%에서 2%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9월 7일 노동절을 맞아 금요일인 오늘부터는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긴 연휴 때마다 예외 없이 코로나19 수치가 급증해 이번 노동절 연휴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식을 발휘해 여행 자제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실천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9월 7일은 노동절의 날 레이버 데이입니다. 주말과 함께 해당 연휴를 맞이해 모임이나 여행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물놀이를 위해 호변이나 해변가를 찾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율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도 심각합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수만 명의 확진자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이했던 지난 5월의 메모리얼 데이와 7월 독립기념일을 기준으로 확진자가 폭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연휴를 맞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채 모임과 여행을 다녀온 뒤로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엄청났었습니다. 이번 레이버 데이 또한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계속되고 있지만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지거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내 현재 몇몇 대학교들은 개강까지 강행해 한 학교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식을 발휘해 평소보다 더 안전을 기울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 연휴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의무화 등 개인위생 철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KBC 뉴스 최슬기였습니다. 하와이주에서 맨손으로 절도범을 때려잡은 마트 여직원이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 UFC의 보안요원으로 스카웃돼 화려한 경력을 이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지난해 하와이 호놀룰루의 가전제품 매장 베스트바이에서 한 남성이 고가의 스피커를 훔치기 위해 매장 밖을 달려나가려 합니다. 그때 베스트바이 직원 타파사는 매장 입구에서 용감하게 남성에 맞섭니다. 타파사는 매장을 탈출하려는 남성을 미식축구 선수처럼 거세게 밀어내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결국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파사의 용감한 행동은 오히려 그녀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회사 측이 고객에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타파사를 해고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타파사를 응원하는 글들이 줄을 지었고 이어 UFC 대표 데이나 화이트가 보안 요원으로 깜짝 스카우트 제의를 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로 타파사가 UFC에 취직했으며 보안 요원팀에 합류해 일을 시작한 지
8일째라고 타파사는 밝혔습니다. 타파사는 이제 정식 보안요원이 되었으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 혼쭐이 날 것이라며 새 직장에 대해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 뉴스 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시카고 민주평통에서 통일노래 개사 온라인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노래 한 곡을 통일을 주제로 한 가사로 바꿔 부르시면 됩니다. 9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혈황입니다. 제비시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5일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6일 일요일 흐린 날씨 예측됩니다. 약간의 소나기도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7일 월요일도 계속해서 흐리고 비 오는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8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6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